오늘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방송 중에 그거 여러분들 그 기억나세요? 차명진이가 망발할 때 이거는 차명진이한테 항의할 문제가 아니라 MBN에 고정 출연하는 차명진이의 밥줄을 끊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쵸? 어? 차명진이의 밥줄을 끊는 것이다. 그래갖고 MBN 방송국 전화번호를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막그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랬더니 MBN에서 세월호 막말 차명진의 영구 출연 정지 하면 된다니까. 하면 된다니까 여러분들. 영구 출연 정지. 아니 하면 돼요. 정말 하면 돼요. 항의하면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날 딱 여러분들 우리가 하면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영구 출연제 왜 밥줄을 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광우병 촛불 시위 때 조중동의 광고 실는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불매운동을 했었잖아요. 그때 조중동이 제일 아파했거든요. 그쵸? 그때 왜 걔네들은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시청 거부 운동이나 불매 운동을 가장 아파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저는 지금도 조중동에 광고 실린 업체들 불매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자고요. 저다 계략이 있어요. 제가 진짜 전략가잖아요. 지금 냅두는 거야. 냅두는 거야. 내년 총선 딱 여러분들 1월 달부터 2020년 1월 달부터 조중동의 기사를 보면서 조중동의 광고 실는 업체들 불매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중동이 못 버텨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뭐 내년부터라도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해갖고 조중동이 똑바로 기사를 쓰는데 돈줄을 끊어놓으면 되는 거야. 뭐든지 여러분들, 저 이익 집단들은요, 저들의 숨통은 돈이에요. 저들의 숨통은 돈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들, 요번에, 오늘인가? 오늘 조선일보 일면 기사가 뭔지 아세요? 조선일보의 일면 기사, 일면이 아니라 사설이 오늘 뭐라고 실렸냐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오지랖 발언은 용서되고, 김정은 대변인 발언은 용서가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마치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우리가, 저기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변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발끈하고 민주당에서 발끈한 거 같고 조선일보가 사설로 깠더라고요. 깠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오늘 그 사설을 보면서 뭐라고 느꼈냐면 야 내가 얘기한 게참 맞구나. 외구 언론이구나. 외구 언론. 여러분들 북한이라는 나라는요 우리나라랑 별개의 나라예요. 우리나라 헌법에서나 북한도 우리나라의 부속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나 북한도 국제적으로 보면 북한도 유엔에 우리와 동시가입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의 별개 나라거든요.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국적이 다르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쵸? 외국에서 볼 때는. 아니, 국적이 다른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오지랖이 넓다 이러면 정상적인 외국 언론이 아니면, 그쵸? 김정은 위원장을 욕해야죠.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을 욕합니까? 왜 외국 언론이라고 얘기하냐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판하면 우리나라 언론들은 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니네가 건방지게 비판하냐고 하면서 싸워줘야 되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판하더라라고 하면서 통쾌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어? 그쵸? 너무 웃기죠? 외국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욕하면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이렇게 보더라라고 하면서 같이 욕을 해요. 정상적인 자국의 언론이면, 대한민국의 언론이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국에 의해서 일본이나 이런 데에서 공격을 받으면, 일본의 망발, 이러면서 공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안 그래요, 여러분들? 탄핵 무효, 광! 그래서 살아, 그냥. 그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외국 언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네, 박근혜 씨의 형 집행정지, 이거 논할 가치도 없는데, 이번 주에 어떤 그 검찰에서, 심리를 한다는데, 형 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뭐, 뇌나, 심장, 질환, 이런 것 때문에 생명에 지장이 있을 때나, 여러분들 하는 거지, 박근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거는 우리나라 언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 언론이죠. 제가 외국 언론 누가 지었다? 바로 접니다. 예. 토착 외국은 전우용 교수님이 지었고, 외국 언론은 누가 지었다? 바로 접니다. 예, 외국 언론은 제가 지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대변인이다라고 하는 황교안. 예, 요즘 거의 색깔론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그럼 황교안은 뭐야?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대변인이다. 황교안이는 뭐야? 황교안이는 아베의 대변인인가? 아바타인가? 황교안이는 조선 총독부의 당대표 아베의 출장소에 뭐 당대표인가? 어? 잘 모르겠어요. 오늘 김무성이 뭐 존재감 과시하려고 그랬는지, 한일 관계 악화야말로 바보 멍청이지. 한일 관계 악화야말로 바보 멍청이시네. 그러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그러면 먹으라는 거냐? 난 너무 웃긴 게, 아니, 얘네들이 지금 한일 관계 악화 이런 거에 보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우리가 국제 분쟁에서 이기고, 그 이후에 뭐, 우리나라가 뭐 굉장히 한일 관계가 급냉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니네가 먹어! 우리는 수산물 안 먹을 거니까 자유한국당이랑 니들 태극기 부대 니들 후쿠시마산 수산물 좀 많이 먹어. 너나 드세요. 아니 그러면 정부 대통령과 정부가 오늘 김무성이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정부와 대통령이 앞장서서 반일 감정을 일으켜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한일 관계를 악화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바보 멍청이 짓이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나이 사람들 정말, 그럼 대통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에 일본을 찬양해야 되냐? 임시정부가 왜 임시정부였고 왜 상해에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국권을 침탈당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꾸렸는데,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에 100주년인 해에 일본을 빨아대고 일본을 그러면 옹호를 해줘야 되니? 응? 여러분들, 우리가 늘 너무너무 귀에 따갑게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친일청산 친일청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분열은 이런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열된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역사의 심판을,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자들은 가차없이 국가의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했다 그러면요, 그들은 이렇게 국론 분열이니 아직도 일본을 빨아대고 일본에 의해서 찬양하고 이런 짓거리 못합니다. 우리가 반성 없는 자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가 아니라 그들을 처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네들의 행위를 옹호하고 덮고 감싸고 이러다 보니까 정의를 외치는 자들과 불의를 덮으려는 자들이 끊임없이 국민들 사이에 부딪히다 보니까 100년이 지나도 아직도 이 대한민국에서 토착 외구당들이 자기네들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돈과 권력과 부를 모든 언론을 장악하고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정말 국론분열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나? 죄 짓는 놈들이, 민족을 팔아먹은 자들이 대한민국이 해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새끼들이 더잘 살아. 독립을 운동을 하면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오히려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이 권력을 잡고 독립운동가들을 다시 해방이 됐는데도 탄압하고 억압하고 암살하고, 그러니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도저히 남한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해외로 도망가고 북으로 도망가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또 열받게 하네.
네, 어쨌든 예, 오늘 이런 주요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일본 얘기랑 이런 것만 하면 갑자기 욱하네. 예, 근데 김무성이가 일본을 옹호하는 발언은 우리가 좀 이해는 하죠. 뭐 본인 뭐 아버지가 전남 방직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친일파잖아요. 뭐 DNA가 친일파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